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매운 거 먹을 때는 꼭 약간 요런 중화시키는 애들이 있어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다 익었으니까 기름 있는 쪽으로 애를 좀 이렇게 보내주고 불을 끌게요. 어차피 저기 팬의 여열로 다 익으니까 불을 꺼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너무 막 매 끝까지 익혀야 돼 이러면서 하면 달걀이 타서 맛없거든요. 그러니까 촉촉한 달걀말이 드시거나 하실 땐좀요 방법을 달걀말이 놔둘 그릇을 하나 꺼낼게요. 뭐 그릇이라기 보기엔 그렇고 이제 도마 같은 거 모양이 질이야. 좋네요. 달걀말이 이렇게 다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다 바로 꺼내줄게요. 바로 꺼내줬을 때 이쪽 모양이 별로 안 이쁘다 싶으면 돌려주셔도 돼요.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땐 나는 여기 모양이 별로인 것 같아. 이쪽으로. 여기나 거기나 똑같네, 뭐. 이렇게 일단 달걀말이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달걀말이 완성됐죠? 요거를 여기서 썰을게요. 왜 도마에서 안 써냐면 이게 도마에서 썰다가 옮기면서 막 무너지고 하니까 여기서 썰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손님한테 내도 예쁘죠? 이렇게. 또 가운데 치즈가 들어가서 굉장히 고소할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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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이 자식, 어딜 탈출하는 것이야? 그래서, 야, 탈출하지 마. 여기 탈출할 땐 얘를 거꾸로. 애들을 거꾸로 딱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짠. 그쵸? 이것만 있어도 되겠죠, 반찬. 달걀말이. 짠. 네, 대망 달걀말이. 오늘 반찬은 다 끝났어요. 이제 먹기만 하면 돼요. 저도 이제 꺼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다 놔두고, 이거는 좀 물에다 담근 다음에 먹어볼게요. 배가 고프네요. 아, 그리고 요거는, 저희 남편, 이거 좀만 덜어놓고, 제가 먹을 거는 바로 접시에 담아서 먹을게요. 아니, 남편 줄걸 접시에 담아놔야겠구나. 저는 끓이면서 먹을 거니까. 내일 진짜 닭볶음탕 하실 겁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닭볶음탕 진짜 맛있지. 해놓으면 끝이죠, 끝. 보고 계세요. 여기다 오늘 한거좀 꺼내놓을게요. 상을 좀 뜯고. 그리고 얘는 한번 데필게요. 상한 부분 살짝 데우도록 하고, 요거는 제 남편 거 덜어놓고, 제 것만 저쪽에 가져가서 먹을게요. 남편은 닭다리살.
닭다리 좋아하니까 닭다리랑 허벅지살 줘야지. 좋아하겠는데요, 진짜. 저희 남편도 제가 만든 요 닭볶음탕 좋아하더라고요. 감자도 좀 있고. 지금 당에서 그거 하거든요. 저거 뭐야? 게임하는데 좀 주고 싶다. 제 남편 건 이렇게 됐다. 물어볼까? 오빠 저거 한 입 먹어볼래? 이거? 아니면 자기 거 덜어놨어요. 알아서 하세요.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나는 저쪽으로 핫플레이트로 이동을 할게요. 데워서 먹으면 맛있으니까 데워서 먹고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저는 저기다가 치즈를 좀 넣어서 먹을게요. 게임 못하세요? 저도 게임은 일도 못합니다. 저희 남자만 잘해요. 저희 집 남자만 잘해요. 저도 게임을 못해요. 전 여기 치즈가루 좀 가져가서 이따 한쪽에다가 좀 녹여서 먹을게요. 저도 게임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남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햄포켓님도 자주 오세요. 이렇게 해서 먼저 여기 1차로 쿡방은 제가 먼저 다시 보기 저장을 하고